에이, 딸도 사위도 모른다는 어머니만의 레시피로 완성되는 만두 속. 정말 고기가 안 들어가네요. 네. 엄마가 할 때는 이거는 엄마의 손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엄마가 하셔요.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아프시고 그럴 때는 끓이는 거는 이제 애들이 이제 아기 아빠가 남자니까 힘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비비는 게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별거 똑같이 넣고 하는데도 네. 아, 틀리더라고. 틀려. 장모님께서 만두를 한번 해주시더라고. 근데 먹어봤는데 처음 먹었는데 맛이 굉장히 맛있더라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장모님의 김치만두 맛에 홀딱 반해 시작하게 된 만두 가게. 김치를 만드는 것부터 만두를 빚어내기까지 자칭 두목님, 장모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데. 사위도 바쁠 때는 막 같이 빚어요. 근데 모양 맨날 이상하게 빚는다고 엄마한테 혼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혼나는 사람이 우리 애기 아빠거든요. 그래서 안 오시는구나. 그러게. 엄마 손잡고 많은 손을 만드는 거야. 비교 이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걸 장모님 만두, 이거는 냉동 만두 같죠. 그러네요. 장모님 만두. 엄마는 엄청나요. 이렇게 믿는다고. 40년 장모님 내공을 어찌 따라가리요. 굉장히 많이 혼났는데 지금도 혼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딴 일 하시는구나. 아, 차라리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설거지하는 게 편해가 좋습니다. 장모님께 만두를 맛있게 먹으려면 꼭 지켜야 할 과정이 있다는데, 장모님 무엇이나 했더니 벌써 만두를 삶으신다. 지금 냉동을 안 시켜요. 그냥 바로바로 즉석에서 그냥 해갖고 살짝 삶아놨다가 만두를 냉동시키지 않는 것이 절대 원칙. 갓 삶은 탱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 만두는 빚자마자 1차로 삶은 후 뜨거운 만두에 찬물 세례를 퍼붓는다. 찬물에 담그면은 수축되는 그거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쫄깃쫄깃하고. 촛불 삼기와 찬물 샤워에 만나 쫄깃쫄깃한 만두피를 지켜내는 비결 되겠다. 장모님표 김치만두 여주 시민들에게 제대로 통했다. 속이 꽉 찬 김치만두만 찾아 모여드는 사람들로 식당은 오늘도 문전성시. 성큼 다가온 이 겨울 뜨끈한 김치만두 전골 한두백이 아실래요? 예. 맛있게 드시고 그 갔을 땐 그 보람은요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예.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예? 아, 하늘을 뻥 벚꽃 맞은 기분. 온 가족이 똘똘 뭉쳐 만들어낸 화끈한 김치만두 전골, 여주의 리얼 맛집 확인. 평화로운 그 초원이를 걷는다는 그런 느낌. 2013년 가을을 마무리하는 느낌. 전망대에서 내려보는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짝짝. 선장님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섬. 넉넉한 바다를 달리고 달려 떠나는 길. 향긋한 가을 바다가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섬과 바다가 서로를 품은 듯 아늑한 모습이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데요. 풍요로운 가을 섬 여행 내물도로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대내물도라고도 불리는 내물도의 본섬인데요. 한려수도에 자리한 내물도까지는 통영에서 1시간 반이면 도착한답니다. 섬에 들어서면 건강한 바다가 가장 먼저 사람들을 맞이하는데요. 바다를 벗삼아 사는 섬의 일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물질하러 가시는 길이세요? 네. 물이 물 조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침에 좀 일찍이 가는 셈이에요. 물때에 따라 섬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결정된다네요. 물질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0년. 40년이요? 매물도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매물도에 여기는 전복소라, 벚굴, 해삼 다 종류별로 다 나요. 이른 아침 바다로 나온 해녀는 지체하지 않고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쉼 호흡 한번 길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힘차게 바다를 가르는데요. 그 바닷속이 궁금해집니다. 수면 위와는 또 다른 잔잔함이 있는 바닷속. 40년 경력의 베테랑 해녀의 손놀림이 바빠지고 하나 둘 바닷속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짬뽕이 자연산 짬뽕이에요.